그거 뭔데? 바빠 죽겠는데 살아보라 그래. 점장, 손님 몰릴 시간이다. 명품만 짧게 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이라고 한 건요, 우리 천리마마트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자 가슴에 이름표를 착용할 생각입니다. 고작 그거야? 가슴팍에 지 이름 써서 붙이고 다니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이렇게 외국 이름으로 된 명찰을 달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각자 외국 이름 하나씩 지어오세요. 피터. 아, 멀쩡한 이름 놔두고 왜 그런 명찰을 달아? 아니, 다들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외국계 체인점 같은데 안 가보셨어요? 요즘 국제화 시대라 각자 세련된 외국 이름 하나씩은 있단 말이죠. 이제부터 직장에선 세련된 외국 이름으로 수준을 높입시다. 내일까지 외국 이름 하나씩 안 지어오시면 인사 고과에 반영할 거예요. 최일남 씨, 명찰 좀 봅시다. 아, 예. 여기. 엄따 이파. 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저 그게 아니고 제가 수시적에 팬팔하던 친구 이름이거든요. 외국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 친구하고 연락 끊긴 지도 꽤 됐고 아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조민달 씨, 명찰 빨리 봐봐요, 명찰. 명찰 잘 달았는데. 외국 명문가 보면 꼭 3세, 4세 이런 식으로 이름 짓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치허로 지배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만드는 건 오직 행동뿐이다. 누가 이딴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크리스 에반스나 브래드 피트 이런 폼나는 이름 놔두고 꽁따이 자르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주대리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조대리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이 지금 꽁따이 파시랑 자르반. 주먹쥐고 일어선 늑대의 영혼. 피터? 다들 영어 이름으로 짓는 것 같길래 전 좀 특이하게 인디언 이름으로 지어봤어요. 어때요? 멋있죠?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장동건, 정우성, 아이유나. 사투. 뭐야? 여자친구. Thank you.
모르세요? 사장님! 점장, 자네가 꽤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외국식 이름이라니. 아니, 사장님까지 정말 왜 이러십니까? 뭐가? 아니,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외국식 이름을 짓는다는 게 까놓고 말해서 미국식이나 유럽식 이름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름을 짓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장, 그 선입견이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리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눈뜰 필요가 있어. 우리도 모르게 세뇌돼 있는 사대주의적 마인드를 내려놓고 진정한 국제화를 이루자고. 응? 인샬라. 둘하선, 당신 이곳의 사장입니까? 아살라무 알라이쿰, 사장 핫산입니다. 이런 곳에 당신을 만나다니, 아, 이게 정말 신의 가호입니다. 인샬라. 핫산, 나는 아랍아라비아 국영기업 알사핫 살라딘 간부입니다. 오, 그러시군요. 우리 대단하신 분이 우리 봉황시 천리마마트에는 어쩐 일로. 나는 사실 할랄 푸드를 한국에 납품하기 위해 믿을만 업체를 찾고 있는데 우유 사러 왔다가 이런 우연이? 핫산,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찰리마마트에 1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때요? 아니, 저기 잠깐만. 저희는 그냥 작은 동네 마트인데 그냥 100억이라니. 마트의 규모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신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제 이름이 원래는 정복동이라고 합니다. 네. 핫산은 이제 임시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아, 아니, 당신 믿습니다. 아니, 이거 잠깐만 이제 제 생각을 좀 하고. 핫산! 핫산이 아니고 이제 핫산! 그냥, 아니.
찾아서 더 널 같이 어둠 뿐이던 시간 길어진대도 그 끝에는 언제나 환한 빛이 널 기다리니까 당신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족발을 죽여세우고. 점장. 눈치는 밥 말아먹었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누구신데? 내가 누구냐고? 좋은 질문이네. 난 갑이야. 그 앞. 권영구 전무님, 김갑 부사장님, 두 분이 여기 어쩐 일로? 아이고, 우리 정 이사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발 내려. 냄새 나는 발바닥, 책상 위에서 치우라고! 정 이사님,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요, 내가 책상에 발 올려놓은 것 때문에 그래? 우리 정 이사님이 좀 까칠해. 정복동. 아무리 자네 방이라도 그렇지. 부사장님께 넘어가는 거 아닌가? 부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입니까? 나 우리 정 이사님 보러 왔지. 아니면 내가 못하러 이런 구질이한 동네까지 직접 내려오겠어? 자네들은 나가봐. 우리 정 이사님,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다. 그치? 그러니까 저 목도리 도마뱀이, 아니, 목도리 하신 분이 김갑 부사장님이란 얘기죠? 말로만 듣던 회장님의 유일한 적통. 맞아요. 슈퍼 울트라 왕싸가지 금수저 김갑 부사장.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 마트에는 왜... 그러게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친히 납치셨을까요? 본사에서 우리 마트를 주시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서 윗분들 눈에 들어야 되는데 뼛속까지 갑인 사람을 몰라보고 그룹 후계자한테 족발이라니. 너무 좌절하지 마요. 아직 확실한 후계자는 아니니까. 김갑 부사장 어릴 때 조기유학 갔다가 적응 못해서 완전 망가진 케이스거든요.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미국 컬리지 수료증 들고 들어와서 회장님 뚜껑 열린 사건은 유명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직함만 부사장이지 뭐 그룹 차원에선 완전 내놓은 자식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한테 찍히는 게 더 무서운 일이긴 하네요. 화이팅!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 우리 정 이사님이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대마그룹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얼만데, 그치? 뜬금없이 위로 인사 나누자고 내려왔습니까? 너 왜 이렇게 까칠해? 그래도 부사장님은 네가 걱정이 돼서 뭐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뭐 마음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좋게 내려. 권 전무님. 좋아요.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할아버지는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룹 승계 작업도 몇몇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될 것이고 우리 정 이사님이 천리마 마트만 잘 지켜주신다면 내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가만히 얌전히 조용히 자리만 잘 지키시라 이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시원. 아, 말로 봅니다. 말로 봅니다. 정사님. 야, 야, 정사님 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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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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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때 16 너무 아픕니다.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오늘 일을 절대로 안 잊을 거야. 꼭 돌려주십시오. 돌려줄게. 야야야야 까따르뚜 야야야야 빨카라뚜 누와떼 누와따 누와떼라뚜 조심. 저게 뭐야? 야야야야 간단하다 야야야야 빼기라 이들 뭐야? 비켜 님차 짱조뚜 우리가 광좀 내봤뚜 고객 만족뚜 서비뚜 싸뚜 뭐라는 거야 씨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비켜! 라이온킹 스타트